자, 오랜만에 네. 왔어요. 아, 뭐 하고 왔는지, 축구 보느라고 안 온 건지. 한 3주 만인가요? 3주 만에 왔습니다. 아, 한번 물어보죠. 예, 예, 예. 우리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하고 왔어요? 아니, 저희 그 장인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2주간 계셨어요? 2주간? 계신 건 좀 한 달 정도 계셨어요. 정말? 아, 그러면 제가 휴가 내고 뭐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이런 건 한 2주 정도.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뭐 어디 가진 못했고요. 애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내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축구 보시고? 축구요? 축구. 한간에 이제 축구 때문에 그래서 그 16강 오를 줄 모르고 오늘 방송을 붙겠다. 제가 휴가를 다 써가지고 내일 쓸 수가 없어서 오늘 못 볼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네. 그래도 뭐 이긴다고 보시겠죠? 보겠죠? 이겨야죠. 네. 사람들 다 4시에 일어나서 봤는데 지면 안 되죠. 그죠? 4시에 일어나서. 아니,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아, 뭐였죠? 한 2만 분 정도가 아마 그 밤새실 거예요. 네, 무대 세팅돼 있던데요. 네, 요즘 아까 광화문을 이렇게 맞아요. 왔거든요. 네. 무대 세팅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추위와 그 추위를 싸우면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약간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침에 비해서 오늘 아침 너무 춥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거기 직장인들 계실까요? 아니, 계시겠죠. 네네. 바로 출근. 네. 바로 출근. 예, 네. 네. 그렇죠. 바로 출근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먹어야지 보는 겁니다. 축구는요. 그렇죠. 열성팬인데. 오늘 주제가 네. 오늘 주제가 디즈니인데. 아, 사실 디즈니가 지금 좀 기대치가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제왕이 귀환했잖아요. 근데 복장은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아, 저 복장은 어떤 의미죠? 예비군 끝나고 와가지고. 예비군이 끝난 지가 언젠데. 민방위도 끝났잖아요. 네, 이번에 하나 구입했어요. 아, 그래요? 밀리터리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디즈니는 우리가 복장을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저작권이 여러분들 무인도에서 구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미키 마우스 그려놓으면 돼, 해변에. 그러면 아니, 진짜 예전에 그 일본에서 그 학교 학생들 졸업 때 이제 거기 실판에다가 미키 마우스 그려놨다가 그거 막 고소당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순수한 아이들. 그렇군요. 독한 아주. 근데 이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사실은 IP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지금 바바이거가 돌아오면서 이 IP의 강화, 이게 조금 이뤄질 것 같다. 아, 이분도 그런 거 따지는 분입니까? 그럼요. 지난 15년간 엄청나게 따졌고 이 IP의 제국을 사실 이분이 만들어놨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좀 이제 좀 기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씩 볼까요, 그럼요? 네. 네. 네, 이게 지난 11월 21일 정도 됐나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전격적으로 지금의 이제 그 CEO가 밥 체이팩인데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관례로 봤을 때 뭐 지금 CEO가 이 밥 체이팩이 2024년 1월까지였거든요. 재임 기간이. 그러면 적어도 뭐 내년 중순까지 하고 교체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전격적으로 1월날 그냥 교체해버렸어요. 그래서 밥 체이팩은 내려오고 밥 아이거가 그냥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CEO가 교체가 됐는데 이거는 거의 전례가 없는 교체고 이사회가 얼마나 급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밥 아이거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날 주가가 제 기억으로 한 9%인가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밥 아이거가 대체 왜 기대치가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어떤 걸 앞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교체가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 아이거가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성을 난 중요시하겠다. 사실 저는 이게 뭐 CEO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매년 신년사 이런 거 할 때 뭐 창조성 무슨 뭐 과학관 뭐 이런 것들 막 모호한 개념들 얘기할 때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실 중요하게 듣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창조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게 더 굉장히 저는 이번 디즈니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한 얘기인데 나는 정말 창조성에 미쳐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창조성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제 뭐를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얼만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넷플릭스 이야기할 때 이제 디즈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디즈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수익성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스트리밍 업체들 중에서 흑자가 나는 기업은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들은 다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디즈니는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어떻게 앞으로 올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전격적으로 왜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는가 이게 네.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이후 그 중과 그 다음 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대체 어땠길래 그랬나 해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회계연도는 아니고 3분기 이제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3분기의 실적인데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 9% 올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0% 올랐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맨 밑에 프리캐시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분기 기준으로는 10% 하락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47%니까 거의 50% 하락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매출은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비용 증가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은 영업 재개하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발생했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미디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면 미디어 부분이 65%, 디즈니랜드가 35% 정도가 되거든요. 요 자세히 한번 더 들어가서 한번 뜯어보면은 네. 이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3% 하락을 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8% 올랐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 볼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매출 말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요. 보면은 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91% 하락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42% 하락했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안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디즈니랜드 쪽은 36% 매출 올랐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 디즈니랜드는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네. 미디어 부분이 다 깎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디즈니랜드라도 좋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되는데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즈니랜드의 매출 비중은 35%.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디어 부분이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게 디즈니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적자 이게 이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 좀 뭐 치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서 미디어 부분도 여러 개가 나눠져 있지만 맞아요.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시장에 온통 관심사는 디즈니 플러스죠. 우리가 네.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밸류를 주는 유일한 그 이유 중에 이유죠. 하나가 스트리밍이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제 DTC 요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하는 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 부분인데 요 부분을 보시면 분기 기준으로 매출 8% 올랐고요. 네. 그리고 연 기준으로 보면 20% 올랐어요. 네. 근데 밑으로 영업이익으로 내려가 보면 둘 다 10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결국 뭐냐면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밥 체이팩 CEO가 재임을 하면서 가장 집중을 했던 게 디즈니 플러스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에 모든 관심사가 쏠리니까 지금 외향적으로 늘리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건데 적자폭이 너무 커져버렸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왜 지금 이게 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이제 국가별로 아니 저기 지역별로 좀 쪼개서 본 건데 보시면은 지금 그 미국 도메스틱이 북미 지역이고요. 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북미 지역이랑 요 디즈니 핫 플러스 핫스타 뺀 거잖아요. 요게 인도 거거든요. 요 두 개를 빼면 뺀 거에 이제 그건데 토탈 디즈니에 빨간색으로 제가 쳐놓은 거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가입자 수예요. 그러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억 6,420만 명이니까 사실 39% 증가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니까 많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랑 ESPN이랑 훌루랑 다 합치면은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를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구독자 수를 넷플릭스로 오랜 기간 쌓았잖아요. 그거를 네. 넘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치를 쳐줬었죠. 지금까지 주가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지금은 냉정하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럼 토탈 그러니까 훌루 같은 경우에는 8%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유가 이게 지금 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역별로 나눴을 때 이게 인당 매출이거든요. 인당 네. 매출 같은 경우에 그 도메스틱, 그러니까 북미 지역이 가장 비싸요. 6달러. 근데 요 체인지 네모칸으로 펴놓은 걸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부분 다 떨어져 있어요. 프로모션인가요? 예, 그 프로모션이라기보다는 프로모션은 인도 시장.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인데 여기에 디즈니
요 디즈니 핫스타,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요 부분을 보시면 $0.58예요. 인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시장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떠오르는 시장이거든요.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다른 그쵸.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돈을 많이 잃고 있어요. 넷플릭스도 여기에 비싸게 책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번 돈을 여기에 좀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 표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훌루에 SVOD는 이제 그 컨텐츠별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요 라이브 TV랑 SVOD 요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웨이브나 티빙이나 뭐 이런 데랑 좀 서비스가 비슷한 건데 라이브 TV도 볼 수 있고 구매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요게 인당 매출액이 제일 커요. 86달러니까 요거는 수익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와, 근데 저렇게 낸다고요? 뭐 사람들 왜냐면 이제 TV 케이블 채널을 끊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니, 저는 몇만 원 하니까. 그렇죠. 저는 케이블 TV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쪽 케이블 TV 많이 떨어져 가지고 통신사 결합해서 막 네. 엄청 싸긴 한데 저 아니 저 구독은 해요. 구독은 해요. 왜냐면 이제 전화기랑 인터넷이랑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구독은 하는데 사실 그걸로는 거의 안 보고 부모님 오시면 보는 정도. 저는 이제 웨이브나 티빙은 아직 구독은 안 했고 웨이브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바뀌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케이블 안 보는 대신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표를 보여드렸지만 훌루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구독자 수가 크게 증가를 안 해요.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당 매출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트리밍 쪽에서는 굉장히 성숙 시장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뭐 크게 바랄 게 없고 지금의 핵심은 인터내셔널 그리고 인도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지금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게 좀 관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요게 그 가격 주도권을 지금 가격 결정권을 지금 점점 다 잃어가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게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시작을 하면서 진짜 이상적이에요. 저렴하게 시작을 하면서 시장을 쫙 늘려서 구독자를 늘려놓은 다음에 쭉쭉쭉 올리는데 맞아요. 전혀 불만이 없어요. 너무 쌌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들도 이탈률이 거의 없었는데 지지난 분기 3분기 전인가요? 넷플릭스 주가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가 그게 더 이상 안 먹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조차 가격 결정권을 잃었어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세분화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흐름만 좀 보시면은 가격이 인당 매출액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꺾여가지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보시는 분들은 또 공감을 하시겠지만 콘텐츠가 많아졌거든요. 볼 수 있는 콘텐츠가. 그만큼 돈을 많이 쏟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당 매출액은 늘지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바바이거가 지금 15년 동안 뭐 했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바바이거가 요 2005년도에 지금 제가 띄워드린 이것들 혹시 아시는 작품 있으세요? 여기서? 뭐지 저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본 작품들이거든요. 2005년도에 밥 아이거가 CEO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디즈니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들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도 많잖아요. 네. 근데 디즈니도 항상 굴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밥 아이거가 CEO로 올라설 때는 디즈니도 좀 우울한 시기였어요. 흑역사. 네, 그래서 뭐 치킨 리틀 뭐 이런 거 야심차게 내놨는데 아예 시장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기에 밥 아이거가 이제 CEO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5년 동안 디즈니의 CEO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 역임을 할 동안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와. 560% 올랐어요. 훌륭하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겨놨고 지금의 디즈니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업적을 하나씩 좀 보시면 네. 픽사를 2006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게 7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원 뭐 요 정도에 인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09년도에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융위기 있을 때 마블도 네.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때 컨텐츠가 다 쪼개진 거잖아요. 야, IP가. 맞아요. 그때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했는데 4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조 원 정도의 인수를 했다라고 보고 루카스 필름을 2012년도에 이것도 뭐 40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재밌는 게 보시면
픽사랑 마블 스튜디오랑 루카스 필름 다 인수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때부터는 쭉 갔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완성체가 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도에 21세기 폭스사, 그 당시에는 20세기 폭스사였는데 하여튼 뭐 근데 지금 21세기 폭스사를 인수를 했죠. 네. 뭐 굉장히 빅딜이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 713억 달러에 인수를 했으니까 아이고야. 뭐 90조 원? 뭐 그죠? 9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가격에 인수를 했는데 거의 방점을 찍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인수들을 이제 그 바바이거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디즈니랜드도 확장을 했어요. 디즈니랜드가 그전에는 저희 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미국 가야지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가보는 곳이었고 뭐 그렇죠. 유럽이나 막 갈 수가 없는 곳이었잖아요. 네. 근데 2005년도에 홍콩에 열고 2016년도에 상하이에 열었다. 그래서 재임 시절에 이제 아시아로 좀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차트 밑에 떠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알라딘이나 라이온킹, 요게 실사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시작을 이제 재임 시절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디즈니의 어떤 그 과거의 영광기를 보면은 90년대 뭐 이제 애니메이션 저희 어렸을 때 뭐 알라딘 뭐 그 인어공주 네. 라이온킹 이런 거 나올 때가 가장 이제 그 전성기였잖아요.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은 실사화를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이야 실사화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 이거 실사화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사화에 성공을 하면서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어떤 그 작품들을 좀 남겨놨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가 지금 당장 내년에 그만둘 게도 아니고 내후년에 나는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주가 엄청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던 인물입니다. 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에 2019년 11월 12일 날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게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그 이 밥 아이거가 은퇴하고 나서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을 론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개발을 해서 론칭을 하려면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넷플릭스에 뒤쳐져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 그거를 해서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인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인수 대상 거의 끝까지 갔었거든요. 인수까지. 그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어디요?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 맞아. 트위터를 맞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네. 진짜로? 왜냐면 그 트위터의 회장이 그 디즈니의 이사회원 임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사인 직전까지 갔는데 트위터가 아무래도 이제 SNS의 병폐로 이제 많이 갈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게 맞는가 과연 이제 그 좀 좌우파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너무 정치적이다. 이래서 결국에는 드랍했던 딜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디즈니가 트위터를 인수했더라면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그때 뭐 역사의 마냥은 없지만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이 좀 힘들어졌다. 돌고 도는 거네요. 진짜.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뱀테크라고 그 당시에 뉴스 나왔었는데 뱀테크를 인수를 해가지고 뱀테크가 그 아마존 나온가 만든 회사거든요. 뱀테크를 인수를 해서 지금의 디즈니 플러스 론칭까지 왔다. 근데 이렇게 15년 동안 굉장히 주가 관리를 한 건 아니지만 업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간 거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을 딱 보세요. 아이고야. 지금 50% 가까이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사회에서 경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럼 지금 복귀를 하고 과거처럼 영광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산업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과거에는 영화관이 잘 되던 시기였고 2019년도에 박스오피스 탑10을 보면은 8개가 디즈니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극장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도 뭐 천만 관객 막 튀어나오던 시절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바뀌어서 스트리밍으로 바뀌어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2005년도에 CEO로 이제 등극을 했을 때 나왔던 작품들 보여주셨잖아요. 이 작품 혹시 아세요? 스트레인지 월드라고. 나 모르겠네. 이게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네. 그 이제 그 땡스기빙 때 본격적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거예요. 그 주말에 디즈니에서. 요게 이제 디즈니의 61번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알지도 못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준비하다 알았어요. 광고는 조금 봤지만 야심차게 내놨는데 폭망했거든요. 이게 BEP가 손익분기점이 3억 6천만 달러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0
80억 달러?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도 안 되게 지금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손해보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게 추수감사절 때 이게 뭐 지금 아 그러면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추수감사절 그 연휴가 4일이잖아요. 그 4일 지나면 사실 그 넷플릭스도 일주일간만 발표하잖아요. 대부분. 네네. 그 이유가 그때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든요. 이 4일이 지나면 이게 다시 뭐 추수감사 연휴에 수혜를 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긴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올해 박스오피스에 50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패죠. 그리고 올해 버즈라이트 이어라고 개봉했던 거 아세요? 그 저기 토이스토리의 그 우주인 캐릭터 그 따로 빼가지고 예, 아 그런가요? 예, 따로 개봉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폭망했어요. 아 저라도 볼걸. 예, 그래서 두 번째 참패를 당했다. 그러던 상황에 복귀를 한 거고 이게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풀기가 쉽지 않은 게 여기에 게이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검열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은 중국 그리고 뭐 중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는 검열을 거부한 거예요. 디즈니가. 그래서 거기에서 개봉을 안 해요. 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한 시장인데 거기서 개봉. 근데 중국은 지금 팬데믹도 있고요. 미국하고 관계도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개봉하기가 원래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단적인 면으로 봤을 때 2005년에 밥 아이거가 막 CEO가 됐을 때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박스 오피스를 보시면 아까 제가 2019년도 팬데믹 전에 8개 탑10에서 8개가 디즈니 작품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3개가 있어요. 아이고야. 개봉 수가 줄은 것도 있지만 이 3개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이제 블랙팬서 와칸다 포레버 이렇게 3개인데요. 이게 벌어들인 돈이 24억 달러 지금 환율로만 3조 원 정도 되는데 24억 달러인데 이게 2019년도에 벌어들인 돈의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휴. 그래서 지금 빡 돈이 이게 지금 새 영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가성비가 지금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굉장히 큰 그림에서는 좀 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라이브 액션 필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그 후속작이 팬데믹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거의 처음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헌티드 맨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애니메이션도 본 적 없으시죠? 처음 봐요. 이거 되게 특이한 봐요. 케이스인데 이거 뭐냐면 디즈니랜드의 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헌티드 맨션 디즈니랜드에 있는 거고요. 기차 타고 들어가면 홀로그램으로 밑에처럼 막 귀신 나오고 그래서 귀신의 집 같은 건데 무서운 거보다는 좀 재밌게 해서 인기가 많고 레고로도 막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디즈니랜드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디즈니랜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라이드인데 네. 특이하게도 요거를 영화화시켜가지고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시험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아이거가 한 거는 아니지만 밥 아이거가 복귀를 한 이후에 첫 시험대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밥 아이거 제임 시절에 인수했던 브랜드들 쫙 이제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카스 필름 네. 스타워즈를 내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스타워즈 에피소드 3개를 더 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기존 팬들한테 좀 외면을 당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리부트 해가지고 에피소드 1부터 다시 낼 계획이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미뤄지면서 지금 이 스타워즈의 레거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문제점이 복귀가 그러니까 지금 직면에 있거든요. 자음 영화가 그러니까 드라마는 계속 나왔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 근데 다음 영화는 2025년도에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 지금 중간에 인수를 하고 나서 못 써먹는 거 아니냐. 다만 이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드라마는 괜찮은 작품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무리 인풋을 넣어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그런 아웃컴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 만달로리안이라고 하는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시리즈 시즌2까지 나왔는데 이게 성공적이었는데 이게 시즌3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막 캐릭터 이상하게 생긴 캐릭터 있잖아요. 여기 네. 제다이 중에 한 명 아소카라는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서 특이하게 그 만달로리안이라고 하는데 실사화되기도 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데 스핀오프 돼서 따로 제작이 돼서 2023년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정재 배우님이 이제 캐스팅이 됐잖아요. 와, 정재형. 네, 그래서 에콜라이트라고 하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2023년에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5년까지라는 좀 부재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좀 직면에 있고 그다음 이제 큰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 마블. 네. 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지가 그 단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요번에 와칸다 포레버로 4단계가 끝났거든요. 네, 평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와칸다, 그러니까 블랙 팬서에 대해서 아이고 재미없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돈 많이 벌었지? 이게 좀 마블 프랜차이즈 중에서 박스오피스 탑5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블랙 팬서 1이.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인종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북미에서는 폭발적으로 인기인데 우리 아시아나 이런 데서 공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평가는 요번 와칸다 포레버가 마무리를 잘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블 페이즈 5가 새로 시작한 게 내년이에요.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근에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뭐 앤트맨도 새로 나오고 가디언즈 갤럭시도 새로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와 계획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뭐 인피니티 워 완전 끝 엔드 게임 끝나고 네. 그 사이의 공백에 디즈니 플러스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는데 성공한 작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조금 돈은 많이 들어가는 프랜차이즈인데 성공을 앞으로 계속 이뤄갈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 마블 그 페이즈 5부터는 다시 살아날지 이런 것들도 바바 이거가 어떻게 다시 한번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이언맨 다시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아이언맨 죽으면서 저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너무 아 너무 와 살렸다 죽였다 그러면 이거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살렸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로 그러면 어벤져스는 안 해요 이제. 그렇죠. 거기까지 어벤져스가 하는데 이제 캐릭터 다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네, 캡틴 아메리카도 은퇴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인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 캐릭터가 구심점이 과거 같이 막 그러니까. 야 캡틴 아메리카 헐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 다시 쌓아가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10년 뒤를 좀 보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간이겠죠. 그런 초석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직면한 문제들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바타. 이 아바타가 이제 그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박스 오피스 6개예요. 근데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또 재밌었던 것은 요 여섯 개 중에 타이타닉 빼고는 다 디즈니 작품이에요. 그러네요. 그 정도로 IP가 굉장히 굳건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바타가 물론 이제 박스 오피스 1위를 했을 때는 이제 디즈니의 회사가 아니었지만 아니었죠. 2부터는 디즈니의 회사이잖아요. 요게 우리나라로 제가 알기로 12월 12일인가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아바타 1이 29억 달러니까 한 3조 원 넘게 벌어들였어요. 저거 하나로만. 아직까지도 저 기록을 못 깼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조차도. 근데 지금 요 아바타 2의 손익분기점이 20억 달러예요. 헉. 그러면 요 순위에서 보면은 5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네요. 인피니티 워 밑으로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과거처럼 극장을 많이 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에 스트리밍으로 집에서 보는 것들이 다 정착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극장에 잘 안 가는 그런 시기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게 다시 역대 5위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2조 원을 넘게 전 세계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하긴 저 아직 그 2020년 이후로 극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죠? 안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기 지금 그래서 지금 제임스 카메론이 한국 오잖아요. 한국 와서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아, 근데 아바타 2를 볼 거면 네. 원 봐야 돼요? 저도 저 원 안 봤는데 아직. 사실 저는 2를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원을 이제 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전 세계 박스 오피스 1위를 내가 안 봤네. 아, 봐야 돼요. 왜냐면은 네. 그 원에서 커플이 되는 그 커플의 가족이 생겨 가지고 그 가족들 얘기예요. 2부터는. 예.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원을 지난 주말에 다시 봤거든요, 중간까지. 네. 근데 게임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근데 제가 이걸 2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3D가 굉장히 보급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3D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아바타 네. 1이.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봤는데 그 3D가 그 뒤에 정착했냐고요. 정착 안 했거든요. 그쵸. 근데 신기해서 사람들이 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가지 느낀 점은 야 이거 게임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거 했는데 과거에 제가 돌아가서 그 당시를 보니까 그 당시에 게임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수준이 나았어요. 근데 지금 게임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2는 뭐 물에서 뭐
대부분 전투신도 하고 굉장히 장엄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치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당장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우구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더 현대에 보니까 팝업스토어 해놨더라고요. 저도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면은 뭐 체험하고 좀 캐릭터도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도 그걸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바타 하면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박명수 쌈디 이런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아, 그 무한도전에서 하는 무한도전 아니고 그 프로그램명 아 용감한 형제들인가? 예, 하여튼 예, 기회다 맞아, 맞아, 맞아. 아, 몇 회밖에 아주 옛날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바이거 CEO가 돌아오고 차차 그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돌아와서 이제 했던 인터뷰를 토대로 내용을 좀 보면은 채용은 동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면서 나는 수익성에 가장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밥 체이팩 전 CEO가 채용 동결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뒤집지는 않고요. 채용 동결은 지속하겠다. 네. 결국에는 이제 비용을 절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방향을 재검토하겠다. 아~ 그러니까 밥 체이팩 CEO 같은 경우에는 몸집 구독자 늘리기에 집중을 했던 반면에 네. 이제 CEO 아, 그 밥 아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 되는 것들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요 가격이 올라가던가 세분화되던가 뭔가 이제 지금은 그 이렇게 나눠 쉐어링하는 것들이 거의 무제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든지 뭔가 이제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밥 체이팩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의 IP를 그냥 다 나열해요. 네. 그래서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성공작도 아닌데 그냥 나열을 해서 무조건 그냥 만들어 찍어내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노하우와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구독자 좋아하는 작품들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M&A. 요거는 사실 저도 예상을 했었고 모두 다 M&A가 또 있지 않을까. 그냥 굳이 M&A 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돌아와자마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만족하고 있다. M&A는 단기적으로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부담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서를 달았죠. 영원한 것은 없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CEO를 2년 걸고 들어왔어요. 2년 뒤에 바뀔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또 연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지금 밥 아이거가 연세가 71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은 ESPN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아까 저희가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가 65%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케이블이랑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스튜디오 다 쪼개져 있었어요. 네 개 부분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를 어찌 보면 그냥 합쳐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케이블 부분이 제일 그냥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 막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섞어버린 건데 ESPN을 팔까? 이거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굳이 팔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 ESPN이 아 이거 계륵 같은 존재죠. 아, 갖고 있어 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중계권 막 몇 년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애플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마존도 계속 중계권 사고 우리나라의 네. 쿠팡 플레이도 막 중계권 사고 지금 그쪽이 난리잖아요. 라이브로 들어와서 보게 하려고. 그러면 ESPN은 알아서 이걸 다 해주는데 굳이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시장에 어쨌든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훌루의 그 지분을 33%를 컴캐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게 2024년 1월 달에 디즈니에 넘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30조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건데 밥 체이팩은 이거 굳이 빨리 인수 안 하겠다. 2024니까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바바이거는 또 모르죠. 그쵸. M&A를 하니까 빨리 그냥 인수 완성을 해가지고 포맷을 완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컴캐스트의 비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증이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CEO 누구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바바이거가 아, 나 이제 은퇴할래 또 주가 막 떨어지고 이랬다 했잖아요. 밥 체이팩도 바바이거가 지명한 분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못해 지명한 사람도 아, 난 내 후계자로서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못한 거잖아요. 같은 밥씨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온 거 아니 본인이. 여러분, 다음 CEO가 누구인가. 네. 밥이 이름인 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이런 궁금증들이 있다. 네, 그리고 혹시 예.
지금 멈춰져 있는 배당은 어떻게 보세요? 배당은 아무래도 지금 비용 감소라든지 수익성이 좀 집중하다 지금 보니까 할 때가 아니다. 그쪽보다는 지금은 콘텐츠 강화라든지 수익성 올리는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굳이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바로 지금 쓸 필요가 있을지 요거는 저도 지금은 그렇게 굳이 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포기하겠네 일단. 배당에 대해서. 네, 배당에 대해서. 근데 배당 워낙 오랫동안 줬던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문제들이 또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재개를 하겠죠. 그 제가 밥씨라고 하니까 어디 밥씨냐고 두 분의 본관은 이천입니다. 네. 아 굉장히 그 유서가 있는 쪽이에요. 네네. 네. 아 그래서 오늘 뭐 디즈니가 아주 샅샅이 파헤쳐 주셨어요. 그래서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글로벌 스탁소는 좀 어떠신가요? 정체죠. 안 나오시니까 그래요. 안 그렇죠. 나오시니까. 진짜로 한 명도 안 늘었어요. 한 명도 안 늘고 한 명도 안 빠졌어. 아, 진짜로? 정말 이 지금 계신 분들 1685분, 네. 86분 네. 감사드리고. 글로벌 네. 스탁소 좀 한번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네. 여러분. 네. 와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많다. 밥이 정호. 네. 갑자기 또 네. 여러분들 또 밥을 또 드셔야 네. 또 밤을 셀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디즈니에 네. 대해서 아주 샅샅이 파헤쳐 네. 주신 우리 초상증권의 박상중 이사님 다음 주는 나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월요일마저 이룰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